2022년 9월 11일 2부 세대통합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모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다른 어제와 다른 괴로움과 슬픔 깊은 탄식에 기도할 수 없고 처연한 내 안에 속사람은 주를 보지만 말하지 못하네. 나를 악한 자로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나를 악한 자로 나를 악한 자로 보지 않고 나의 원통함 나의 원통함 그 맘을 아시니 오직 나의 주 오직 나의 주 내 주의 사랑이 주의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나의 속사람을 고쳐주시네. 주의 사랑이 목마름 채우고 주의 위로가 주의 위로가 눈물을 닦으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이곳에서 주와 함께 노래하리라.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 땅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에 기쁨을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하겠습니다. 찬양하매 찬양하매 기쁨에 감사하매 평안이 간구하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2절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하신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삶.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며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완전한 계획을 통하여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과 나의 불가능과 아버지 나의 그런 부족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그러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 나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일교회 온 세대가 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모 세대로서 안악하고 나약하여 자녀들에게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남은 생이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 없는 다른 세대가 아닌 아름다운 신앙을 계승하는 다음 세대가 되도록 힘쓰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금년에도 새 생명 축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강사님들께 능력 오셔서 삶에서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힘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게을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성도들 온 가족들이 구원받으며 여호와만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하시며 세상에 보냄받은 사명자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알기를 힘쓰며 기도에 힘쓰길 원합니다. 9월 16일 종교인 산상 기도회에 모든 성도들이 참석하게 하시고 오고 가는 교통편도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기도회를 통해 온 교인이 마음을 모아 주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전 교인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여 다시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부모님과 부모님을 주셔서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잘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부모님이 전수해 주신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인으로 우리를 성장시켜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권능을 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잠재력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평생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신일뉴스입니다. 오늘 신일뉴스를 진행할 윤세준, 유현진입니다. 여전히 뜨거운 무더위와 태풍 소식이 있었던 한 주간, 신일 가족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는 온 가정이 함께 모이는 세대 통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즐거운 추석 명절 신일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새생명 축제가 심과 회복이라는 주제로 10월 30일 주일 오전 10시, 낮 12시, 저녁 7시, 31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양일간 진행됩니다. 강사로 이건희 담임 목사님, 이건호 목사님, 안재우 소장님이 섬겨주십니다. 새생명 축제를 위한 37 운동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주는 1.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하기, 2. 선산 기도회에서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기, 3. 태신자에게 전화, 카톡, 안부 묻기입니다. 신일교회 성도님 모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마음 다해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태신자 작정 결과 529명, 태신자 1684명을 작정하였습니다. 4차 태신자 작정은 10월 9일에 진행됩니다. 2022년 신일교회 전 교인이 매일 감사노트를 씁니다. 받으신 감사노트를 매일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교구 이준수, 최인혜 성도님의 감사 나눔입니다. 저희는 223목자 이준수 성도, 최인혜 성도입니다. 9월 2일 금요일 감사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맛있는 저녁을 만들어주는 아내와 함께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태중의 아이를 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대하심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숭아를 먹고 싶어하는 절 위해 늦은 밤 마트에 다녀온 남편에게 고맙고, 그런 남편과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일상의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사랑합니다. 전교인 산상 기도회가 기도로 승리하라 라는 주제로 9월 16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오후 6시 현대자동차 앞에서 출발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갈급한 영혼이 응답받고 은혜로 회복되는 귀한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 모임 안내, 교우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일 가족 모두 기쁨과 사랑 가득한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우리 SBS인가요? 네, 너무 잘했고 우리 모세회 장로님, 권사님들 네, 감사합니다. 원래 빨간 스카프는 네, 공군에 가셔야 되는데 네, 노란 스카프 너무 감사하고 네, 하나님의 정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권사님과 윤희도 네, 기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주보 광고 보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광고는 새생명 축제 이번 주가 이제 1차입니다. 1차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거기 주보 보시면서 금주의 미션입니다. 자, 새생명 축제를 위한 기도 시작. 네, 크게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산상 기도에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태신자에게 전화 카톡으로 안부 묻기. 네, 여러분들이 산상 기도에 많이 오시고 지금 한 300명 정도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예, 여러분 신청 안 하신 분들도 다 올 수가 있습니다. 다 오시기를 바라고 오셔야 됩니다. 집에 도착하는 시간, 교회 도착 시간이 한 12시 될 겁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시간을 지킬 테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런 기도회를 통해서 정말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시간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11조 추정 선교 장학 1호3 비전헌금 드립니다.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 보내게 하시고 선교지 잘 다녀오게 하시고 생일과 건강과 가정예배 주님의 평안 오직 예수님으로 살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현장에서 너희들을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신일의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조부모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부모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데 모든 것 드리는 마음으로 귀하게 드리는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도 11조 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찬양으로 드립니다. 일상의 감사를 통해서 범사의 기적들이 우후죽순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장악하며 그리고 또 우리가 SSU 긴급 구호뱅크로 수재 당한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을 도왔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추석 가운데도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물렸습니다.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마가복음 2장 3장에서 예수님은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어요. 중풍병에 걸려있던 사람이 치료를 받았고 손이 말라있던 사람도 온전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12명의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12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이들의 이름은 시몬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와 시몬, 가룟 유다예요. 네, 오늘 여러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좀 뒤로 원하는데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이 있으시면 됩니다. 주님이 있으시면 됩니다. 네, 아침 못 드시고 오셨죠? 네, 우리 한번 더 주님이 있으시면 됩니다.
주님이 있으시면 됩니다. 네, 주님이 있으시면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평생 기도, 인생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기도가 뭐예요? 저의 인생 기도는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저의 인생 기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하는 동안 제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21년 전에 2001년도에 우리 신일교회 부임을 했는데 사실 담임 목사로 부임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제 나이가 워낙 어렸습니다. 30대 후반 그 나이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하게 하셨어요. 그때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말씀을 주시옵소서라는 거였어요. 저희가 가야 된다면 말씀을 주시옵소서. 저와 제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래 내가 나이가 비록 어리지만 모든 것에서 본이 되면 되겠구나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또 하나는 마가복음에서 주셨는데 11장 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내가 받은 말씀이지만 여러분도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뭐를 타고 입성을 하시죠? 네, 아유 실력이 대단합니다. 나는 또 혹시 뭐 자동차 그럴 줄 알았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예루살렘 성에 있는 나귀 한 마리를 데려오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은 그 주인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이고 왜 데려갑니까?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누가 쓰시겠다라? 주가 쓰시겠다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쓰시면 되는구나. 이 쓰시겠다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는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사람도 여기에 예외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바로 열두 제자가 우리 주님께 쓰임받은 제자들이죠. 16절에 보니까 이 열두를 세우셨다, 여기 세웠다라는 것은 임명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반장도 임명하잖아요, 그죠? 제자도 임명을 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제자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이 임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전날 하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16장 12절 13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우연히 부르신 게 아니고 그 전날 밤 뭐하고 부르십니까? 철야 기도하고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실 때 아무 계획 없이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는 거죠. 그 12명을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임명하고 그리고 철야 기도하시고 임명하고 그 12명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첫 번째 제자 이름이 뭐죠? 베드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이 열두 제자 중에 두 번 나오는데 그 당시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흔했다라는 거예요. 시몬은 시몬이라는
열두 지파의 그 이름과 같습니다. 그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나중에 주셨는데 베드로라는 것은 이름의 뜻이 뭡니까? 반석이죠, 반석. 예수님은 그 시몬을 통해서 반석을 보신 거죠. 미래의 반석, 미래의 잠재력을 보셨어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17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인데 이 둘에게는 우레아든이람을 더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인데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세베대죠. 세베대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세베대인데 두 아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드레, 빌립, 바돌로매는 성경에 나다나엘이라 그렇게 학자들이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아마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밑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겠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태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룟유다. 야고보가 두 명이죠. 그리고 원래는 시몬도 두 명인데 첫 번째 시몬 베드로는 베드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12명을 부르셨는데 이 12명의 제자를 이름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네, 요즘에 제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예인이 누구죠? 누가 제일 유명한 연예인입니까, 한국에서? 네, BTS입니다. 여러분, BTS는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7명이더라고요. 그 이름 다 여러분 아세요? 네, 아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저도 보니까 아는 이름이 한 명 있더라고요. 지민이, 우리 큰애가 지민인데 지민이가 있더라고. 아, 그래서 되게 반가웠는데. 여러분, 7명의 BTS는 아는데 12명의 제자를 몰라요, 우리가. 제가 늘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다른 건 몰라도 트와이스의 이름은 몰라도 예수님 열두 제자 이름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졌는데 참 신기하게, 정말 신기한 거예요. 마가복음 이렇게 강의하는데 딱 이 세대 통합 예배 때 이 본문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암송하게 된 거죠. 저는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언제 제일 강하게 느끼냐면 설교 준비할 때예요. 별의별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설교를 준비하게 하시는데 이번에도 우리 12명의 제자를 우리가 이제 암송하게 되었습니다. 자, 12명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한번 제가 노래를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우리가 오늘 다 완전 정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매,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론, 유다. 참 쉽죠? 베드로. 네, 잠깐. 자, 세 번 들려드릴 테니까. 네, 우리 다음 세대는 오늘 이렇게 잘 암송해가지고 다음 주에 여러분의 부서에 가서 암송하면 우리 교역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상을 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목룡 목사님이 어떤 선물을 준비했는지 기대가 됩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매,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자, 두 번 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매,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자, 마지막으로 암송하고 제가 시킬 수도 있으니까, 네, 어른들은 안 시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리를 제가 알기 때문에. 자, 시작.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매,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원래 여기에 이제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네, 근데 그걸 여러 가지 몰라도 되니까. 자, 이제 보여주지 마시고
네, 우리 다 같이 다음 세대를 말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 안드레야. 아, 유목사님 하지 말고. 자, 시작. 베드로 안드레. 마태 야고보. 다 외우셨죠?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필립 바돌로매 도마 마테 야고보 다데오 다데오 시몬 가론 유다. 아멘. 네,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12명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12명의 인물들은 공통점이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무리를 걷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어서 빠졌어요. 그죠? 그리고 말고의 길을 자르기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죠?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굉장히 큰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처음 부르실 때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개바는 번역하면 뭐예요? 베드로예요. 반석이라고 그랬어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인데 반석으로 보세요. 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성질이 아주 불같았습니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꽝꽝꽝꽝 해가지고 천둥 미치지 않습니까? 그게 우레예요. 우레의 아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그리고 이 분노가 가득했는지 몰라요. 누가복음에 보면 9장에서 예수님이 사실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거의 가까이 왔는데 예루살렘 주민들 중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우리는 아무리 화가 나고 뚜껑이 열려도 이렇게까지는 말 안 하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저들을 살려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아우 저 다리몽댕이가 부러지도록 그런 얘기도 잘 안 해요 사실. 그런데 야고보 요한은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돼요. 그리고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그가 나이 많아가지고 자기 힘으로 거동을 못하는데 그 제자들이 요한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요한이 설교를 했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설교는 딱 하나였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사도가 돼요. 그 우리 아들 같은 그 엄청나고 성질이 급하고 화가 많고 분노가 많은 이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성숙하고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좋죠.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실수를 하는 자들입니다. 저도 실수를 하고 여러분도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되는 거죠.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쓰임 받게 되는 그런 세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이 있느냐?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믿음. 믿음.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제가 성경을 통해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그 중심은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엘리야는 대머리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비하면 훨씬 외모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사도 바울은 학자들에 의하면, 전승에 의하면 매부리코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외모가 아니에요.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마스크를 그냥 영원히 쓰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외모를 들춰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데도 마스크를 벗지 않는 거예요. 굶는 거예요. 외모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볼지 모르지만 외모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업을 보십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다 직업이 뭐였죠? 어부. 마태는 세리.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직업이나 그리고 혈통, 신분 그런 것에 관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을 잘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대학 때 제 선배 중에 정말 말을 잘하는 선배가 있었어요. 그 선배가 제가 목사가 된다는 걸 알고 어느 날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권희야, 너 목사가 된다며. 네, 그랬더니 야, 너 목사가 얼마나 말 잘해야 되는지 알아? 너 말을 잘해야 돼. 그런데 제가 목사를 해보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세를 사용하시는데 아론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주님이 보시는 게 뭐냐? 믿음이죠, 믿음. 베드로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실수 많았지만 정말 영원히 남을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가 다시 오실 것이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아무리 공부 잘하고 뛰어나고 성공해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출세하고 대단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게 그대로 내버려두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지옥 가고 말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차대한 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추석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지난주에 새벽 기도 때 사사기 2장을 제가 설교를 했는데 거기 보니까 2장 19절에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야, 이게 오늘의 모습이구나. 오늘날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타락하는지 모릅니다.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없어요, 정말. 없어도 너무 믿음이 없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저보다 믿음이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우리 세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신의 일꾼에 속한 모든 다음 세대들이
우리 세대들보다 더 믿음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제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더 좋은 믿음의 세대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어제 저희도 산소에 가서 우리 아버지 묘 앞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제가 설교했습니다. 우리 형제들, 그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보여주신 믿음, 그 믿음보다 우리가 더 믿음이 좋아야 된다. 그 믿음보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더 좋아야 된다. 그래야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이 세상에서 엄청나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보다도 믿음 있는 자체가 쓰임받는 거구나. 믿음 있는 자체가 쓰임받는 거구나. 여러분, 믿음 있는 세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태도예요, 태도. 따라합시다. 태도. 태도. 여러분,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이 태도가 학교에서의 태도예요. 안 봐도 알아요. 여러분의 이 태도가 직장에서의 태도예요. 저는 태도가 IQ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IQ, intelligence, quantity죠. 근데 태도는 attitude, quantity예요. 태도가 인생입니다. 태도가 나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오늘 본문에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판자라고 그랬어요. 정말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 가룟이라는 게 뭐냐? 이름 앞에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 지방, 그 사람의 직업을 보통 의미합니다. 근데 가룟은 어떤 의미냐면 암살자라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이네. 이 암살자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에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았는데 그 로마 식민지로 살면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오늘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운동가예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머리도 좋았습니다. 제자들 중에 회개였어요.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그죠? 그러나 그게 문제가 뭐였습니까? 태도가 문제였어요. 그리고 교만했어요.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좀 잘 된다고 하고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제 주변에서 제 친구 목사들 중에서, 선배들 중에서 한때 날고 긴다고 했는데 지금 정말 나락에 떨어진 목사들이 많습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했다라는 거예요. 잠언을 보세요. 겸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저도 교만하죠. 그러나 겸손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잘 됐다고 고개 쳐들고 우쭈라고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공부 좀 잘하고 돈 좀 벌었다고 해서 괜히 뻑이고 우스운 거예요. 성실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성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인께 쓰임받은 사람은 성실한 태도를 지녔습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 앤젤라 더퀴스는 우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벽돌을 쌓고 있는 벽돌 수송공에게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당신은 왜 벽돌을 쌓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그냥 벽돌을 쌓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벽돌 쌓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에게, 당신은 왜 벽돌을 쌓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거는 직업이에요, 직업. 그런데 당신은 왜 벽돌을 쌓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습니다. 그건 소명이에요. 여러분이 왜 공부합니까? 공부하기 싫죠. 근데 소명으로 하는 거예요. 일하기 싫을 때도 있죠. 왜 일합니까? 소명이에요, 소명. 성실한 거. 저는 잠언서 22장 29절의 말씀을 좋아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족의 문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기 일에 능숙하니, 능숙하는 영어로는 skilled예요. 그 다음에 킹제임스 버전 diligent예요. 부지런한. 개혁성경에는 근실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실한 걸 말하는 거예요. 성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리가 좋고 뛰어나는 것은 선물입니다. IQ가 높은 것은 부모님을 잘 태어내서 그런 거예요. 부모님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렇다고 또 엄마 나를 왜 이렇게 놔서 그러지 마시고. 제가 하는 말은 뭐냐면 성실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성실하면 언젠가는 대통령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예, 진짜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벽지를 바르는 분인데 벽지를 워낙 잘 발라가지고 청와대, 지금 없어졌죠? 청와대 벽지를 바르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이야, 그렇구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 어떤 일을 해도 좋습니다. 그 일에 성실하세요. 대통령 앞에 설 그날이 올 거예요. 이 땅에서 대통령 앞에 서지 못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아들아, 잘했다 딸아, 너는 충성된 나의 딸이다, 나의 아들이다, 칭찬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쓰임받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은 사실은 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크게 쓰임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다시 한번, 크게 쓰임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저도 목회 처음 할 때는 큰 야망을 가졌어요. 크게 되기를 원했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하고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정말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 조부모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믿음을 전수하는 거예요. 유산을 남겨주는 거, 천만 원 때문에 자녀들이 원수됩니다. 예? 천만 원 물려주는 것 때문에 뭐 10억, 100억은 그거는 뭐 말도 안 해요. 천만 원 때문에 원수가 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돈 있는 사람은 물려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물려줄 돈이 없더라도, 집 한 채 없더라도 믿음 물려주면 그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물려줄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조부모 부모들 모두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주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은 다 나오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축복기도, 강단기도, 네, 저 2층에 있는 분 혹시 있나요? 네, 아기 데리고 온 분들도 내려오세요. 우리 부모님도 자 여기 다 나오세요. 네, 네,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까지도 다 나와도 괜찮습니다. 네, 네, 다 나오세요. 그래서 저를 보시면 돼요. 저기 보면 좀 쑥스러우니까 저를 보십시오. 자, 우리 찬송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여기 다 나오죠? 여기 보면 돼요. 여기 보면. 네. 자, 나오세요. 주님, 내 나를 써주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쓰임받아야 돼요. 주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겸손하겠습니다. 성실하겠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가정에 있는 분들도 다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주여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나이에 성별에 직업에 능력에 상관없이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음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이곳에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 한 분 한 분 머리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 주시옵시고, 외모와 능력과 그리고 나의 가정환경 그리고 나의 학식이나 어떤 경험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쓰임받는 겁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믿음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일교회 다음 세대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집사님들의 세대보다 더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실하게 날마다 임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주님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는 왕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세대들 우리 신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일하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으로 보내어 주시옵시고, 주의 큰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분들 다 같이 박수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믿음과 성실한 태도, 겸손한 태도로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고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신혜의 성도들,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ank you.